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시골여행 한번 집을 한번 몇 개 보고 또 잠시 후에 이 완전히 주저앉은 폐가가 완전 주저앉았거든요. 그 풍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집부터 한번 먼저 보시죠. 마당도 있고 뭐 깔끔하네요. 집은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집은 깔끔해요. 집 완전 네모, 완전 미음자 집이네. 미음자 집은 바람을 막을 수가 있어가지고 따뜻하죠.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깔끔한데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 어떤 집은 집을 새롭게 지어서 깔끔하게 사시고 어떤 분은 옛날 집 그대로 사시고 그래요. 보니까 아, 나무 멋지네요. 예, 옛날 집 이렇게 옆에서도 한번 보시죠. 야, 저쪽에 있는 한옥 집은 아주 깔끔하네요. 예, 강아지도 있고 집도 깔끔하고. 예, 우리는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주저앉은 폐가가 완전히 주저앉았는데 그거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완전히 폐가요. 완전 주저앉았어요.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옹이가 저기 있네. 야옹이. 야옹이가 있네요. 야, 이 집은 진짜 뭐 엄청 오래돼가지고 완전 풀로 휩싸이고 주저앉고. 이틀 한번 내려가 보죠. 진입은 좀 힘들 것 같은데 한번 가까이 일단 가보겠습니다. 주변을 아주 깔끔한 집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집이었다가 이렇게 짓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짓지 않고 이사하시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사연이 있겠죠. 여기로 또 한번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엄청 오래됐어요. 예, 창문으로 보이는 내부 모습이에요. 아유, 완전 엄청 오래되고 참 대단한데요. 여기도 집이 미음자집 정도 돼. 미음자집인데 주저앉은 거예요. 지붕이 이게 주저앉아 땅에 다 닿아버렸잖아요. 이야, 세월의 힘이란 정말 대단해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세월은 좀 표현하자면 집을 주저앉히죠. 크, 옛날 이 집 재료 보세요. 옛날 이게 초가집이었거든요. 초가집. 저 보세요. 와, 이건 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저 이제 초가집하고 양철지붕하고 다 이탈이 돼버린 거예요. 참 대단한데요. 하, 저 고양이 봐. 고양이. 저 고양이 왔네. 고양이. 어우, 저 고양이 좀 뭐 어디서 사는지. 막 개구리 울음소리다. 개구리 울음소리 들리나요? 강아지 소리만 들리나요? 양철지붕이 다 내려앉았네. 예, 오늘 이렇게 한번 옛날 집을 한번 몇 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